올해 마지막 영상은 약속 바로 대리님한테 전화해서 뽕뽕뽕 꼬왕 요거 아세요? 그 상처에 밴드를 붙이는 것처럼. 와, 지금 제품에는 율무가 있는데요. 제가 2019년 마지막 영상에서 새로운 식구가 된 율무를 소개했었었는데요. 그때는 율무가 여기 반만 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이렇게 제 옆에 있네요. 율무는 제 뽀뽀를 아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느냐면 올해 마지막 영상은 선물 주는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 짜자잔! 이게 뭐게요? 요거 수경 케이스예요. 정말 귀엽게 생겼죠? 여기에 이렇게 후크가 있어요. 후크. 그래서 가방에 이렇게 매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에 수경을 넣어도 다치지 않게, 젖어도 걱정 없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왜냐면 밑에 물 빠짐 공간도 있거든요.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약간 화투 같기도 하고. 제가 요거를 보내드릴 거고요. 얘는 현재 지금은 구매할 수 없어요. 얘는 2월 달에 나오는 신상품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상을 선물로 받아보시는 거예요.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. 어쨌든 언젠가는 이거 누군가가 구해서 사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도 없을 때 진짜 딱 유일무이하게 나만 갖고 있는 그 기분이란 그거는 뭐 저만 느끼나요? 저는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. 그럴 때 먼저 갖는 기쁨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물고기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? 저는 이거 보자마자 되게 물고기 같아. 여기 입 뽕뽕뽕 입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고래라서 여기 물을 이만큼 퍼서 플랑크톤을 먹고 왕 뭐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. 그래서 며칠 전에 이걸 알려주려고 제가 라이브를 했단 말이에요. 근데 라이브 하면서 아, 좀 뭐 더 줄 거 없나?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거 이번 촬영하면서 요거 아세요? 요거 여러분 아시죠? 시티 시리즈 서울. 이게 마케팅용이어서 판매는 하지 않아요. 우리나라에서 아마 구하실 수 없을 거예요. 저한테 이걸 하나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나중에 여름에 바디수트로 입고 하이웨스트 반바지에 벙커에 쓰고 약간 힙한 언니 바깥에서도 입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가지고 왔죠. 근데 그때 제가 보기에 사이즈가 몇 개 조금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게 라이브 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. 그래서 바로 대리님한테 전화해서 이 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아는데 그냥 제가 다시 던진 거였거든요. 근데 그걸 확 덥석 물어가지고 이것도 선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. 이게 근데 그 일반 수영복이 아니라 뒤에가 디백이에요. 미안해요. 지금 집중하지 못할 만큼 유머가 너무 귀여웠거든요. 아 진짜 나이키 엠베서더 되게 잘했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심지어 얘가 90불이에요. 90불이면 10만원. 물론 가격에 비할 건 아니죠. 왜냐면 가격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. 왜냐면 얘는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게 총 몇 개가 있냐면은 21개가 있는데요. 얘가 같은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X스몰부터 X라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. 뭐 개수는 조금 상이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수영복은 21개를 준비를 했고 요거 수경 케이스는 10개를 준비를 했어요. 그러면 31개. 이 아주나 참가 방법은 항상 뭐 늘 그랬듯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번에 수중 촬영 말씀하셔서 제가 수중 촬영도 하고 왔거든요. 그런 것처럼 약간 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영상을 계속 만들어 가고 싶어요. 저의 인생에도 추억이 남을 만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수영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크답니다. 한 가지 이건 제가 그냥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만약에 선물을 받으시면은 우리 수달님들이 예쁘게 입는 거를 또 이렇게 같이 올려 주고 그러면 또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. 약간 나만의 독특한 감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나만의 독특한 감성으로 인스타에 올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아시겠죠? 약속. 2020. 2020이라는 숫자는 참 예쁜데 감염병으로 인해서 수영이랑 많이 멀어지게 됐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. 당장은 수영장을 당연히 못 가겠지만 미리미리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채워놓는 그런 기쁨도 있을 수 있잖아요. 오늘도 날씨가 참 좋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예쁘게 입고 여기에만 있어요.
이렇게 공허해질 수 있잖아요. 이게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계속 다운되고, 뭔가 하려고 하는 것도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디프레스 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, 그런 마음을 약간 그 상처에 밴드를 붙이는 것처럼, 이 선물로 이렇게 밴드를 붙여버리고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 거니까요.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올게요. 안녕!